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안을 대부분의 관련 은행들이 거부했죠. 결국 자율배상으로 넘어갔는데 당국의 권고도 거부한 은행들이 제대로 배상을 하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오늘 자율배상과 관련해서 간담회가 열렸죠. 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심판대에 올라가지 않았던 나머지 키코 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자율배상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였는데요.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이들 은행의 배상 비율 산정 등 세부적인 사항 등을 설명하고 자율배상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오늘 바로 이들 은행의 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인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요. 추후 은행들의 의사를 확인해 이달 내로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자율배상 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실히 밝힌 판매사는 전체 판매사 11곳 중 신한 하나 대구 은행 세 곳입니다. 네, 자, 은행들이 알아서 배상하라는 건데 이게 될까요? 네, 일단 업계에서는 협의체 참여까지 거부하는 은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에서도 일단 판매은행 전체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고요. 하지만 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과연 피해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적절한 배상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이 많은데요. 우리은행 한 곳 빼고는 금감원의 분조위 결과도 수용하지 않았는데 자율 조정이 과연 잘 되겠냐는 겁니다. 은행 협의체가 가동되면 키코 피해 기업 중 이미 소송을 했거나 해산한 기업을 제외한 145개사가 구제 대상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SBS CNBC 류선우입니다.